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뭐 강보 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엔비디아의 이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1.44 움직이면서 자, 올해 들어 가지고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1.5%대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는 일단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일단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반도체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 일단 갯상승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갯상승의 연봉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앞서 이제 키워드 먼저 정리하고 시장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시장은 약세로 넘어왔습니다. 자, 부채 협상 난항으로 인해 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약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거기에 있어 5월 FOMC 의사로 발표 이후 금리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오늘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환율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신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관망의 자세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전장입니다. 자, 이유는 지금 현재 손들이 지금 5천 개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의 투심은 사실상 매도 포지션 좀 잡고 있지 않나라는 걸 보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지금 현재 1,700억 지금 매도하는 걸 보게 되면 5장까지는 사실 좀 약세 흐름으로 걸러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 뭐냐? 아침에 해외 증시라든지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자,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강한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출발했지만은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로 인해 가지고 아침부터 반도체를 외치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물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과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매수하기 전에 갭상승의 음봉, 갭하락의 양봉을 9시 5분에서 10분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 체크하더라도 실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오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오늘 9시 29분 현재 시장에는 어느 섹터가 지금 강하고 오전 오후장까지 매매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반도체 DDR5,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하고요. 오히려 더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는 쪽은 수소, 에너지, 화장품, 그리고 OLED 쪽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 테마로 보게 되면, 이 원격 진료 쪽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강하는데, 여러분들의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섹터는 로봇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일 수 있고, 자,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가 강한라고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는 챗GPT 쪽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개파락 출발했었던 곡물주도 서서히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지수는 조금씩 하락으로 흘러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에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생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고 있는 T-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아주 유일한 매매의 포스를 좀 맞추고 있고 특히나 하방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메카하고요. 그리고 SPG가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5장까지 로봇 섹터의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 매수가 가능한 섹터는 로봇, T-로보틱스, SPG, 유로메카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는 방향이 되되 5장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보되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실 분들은 5장이 오히려 더 오늘은 낮다라는 의견으로 조금은 한 발자국 뒤떨어져서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그리고 6월 FOMC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키워드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략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B 솔루션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주요 고객사 8.6세대 투자 시 전공정 장비 수요 증가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라인 증설과 제품 확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시기가 될 것이라는 레포트 내용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자, 그처럼 오늘은 자, 무엇보다도 전기전자 반도체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분위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급상승의 연봉이 나다 보니까 사실상 HB 솔루션도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5일선에서 대기 매수가 살짝 붙어 있을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은 오늘 오후장까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보다도 자 오늘 오후장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과 내일 5일선에서 이 추세도 잡아주는 모습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6,000원인데 지금 현재 15,960원이기 때문에 전혀 그 매매 관점 보지 마시고요. 오후장에 5일선 살려놓는 걸 보고 자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로 HB 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